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합니다. 뉴질랜드 도시를 배경으로 볼마커가 달린 골프 모자를 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숨진 김문기 처장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식물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에도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성남시장 땐 몰랐던 하위 직원이란 이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추가로 공개한 2015년 해외 출장 사진입니다.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력은 참으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것이란 김 처장의 생전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건 김 처장이 아닌데 매도당했다는 적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지시하는 대로 안 따라줬기 때문에 고가 점수 최하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업을 함께 논의할 정도로 알고 지낸 건 아니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얼만큼 우리가 친숙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경문기 처장이 숨진 다음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빠른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 이 법사위에 민주당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하자고는 하는데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특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인 건지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오늘도 텅 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특검을 빨리 하자는 게 제 심정이라고 했지만 이달 9일에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야당의 특검법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유독 특검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아닌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태와는 관계없는 윤석열 후보의 가족 관련 내용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여권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공수처장 추천 때와 같습니다. 야당 시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당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드루킹 특검 때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특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립적인 특검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 특검이죠. 당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 유리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고집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